묻고 싶다. 나는 왜 사는 걸까? 뭐야, 여긴 어디지? 아직 꿈속인 건가? 안녕, 친구. 나는 네가 얼마나 특별한 생물인지 알려주기 위해 파견되었어. 특별한 생명? 몇 억분의 일의 경쟁을 뚫었다느니 그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 그게 비슷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 그 전에 친구야,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 있니? 여기? 꿈속? 대체 여기가 어딘데? 여긴 너희 아버지의 고환이야. 정확하게는 네가 태어나기 전의 고환이지. 자, 그럼 헛짓거리 그만하고 따라오라고. 뭐해? 어서 안 오고. 빨리 안 오면 버리고 간다. 왜 이리 소란스러워? 이건 정자들의 꼬리박수 소리야. 꼬리박수? 정자는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꼬리로 박수를 치는 거지. 오늘은 후보들의 연설 날이니 정자들이 흥분했을 거야. 연설? 무슨 후보들이 무슨 연설을 한다는 거야? 그래, 그것부터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오랜 시간 동안 정자들은 끝없는 달리기만을 지속해왔지. 재빠른 정자들은 외벽을 뚫다가 죽고, 그 뒤에 따라오는 정자들은 세포총을 분해하다 죽어나가는 상황. 능력 있는 수많은 정자들이 이런 식으로 희생되는 걸 정자들은 참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들끼리 합의한 거야. 이렇게 죽을 거라면 우리가 직접 최후의 정자를 선택하여 목숨을 바칠 것이니. 그리고 오늘은 그 후보들의 연설 날이라고. 저기, 그렇다는 건 나도? 연설을 시작하려나 봐. 빨리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2600번째 정자입니다. 제 몸에 흐르는 권력자의 DNA는 이 세상을 바꿔놓을 강력한 힘을 지닌 게 틀림없습니다. 바깥 세상의 새로운 지도자를 내보냅시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연설이야. 예, 예. 어? 저 후보자들 중에 나도 있었단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왜 널 여기 불렀겠어. 여러분, 제가 최후의 정자가 된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풍족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자. 이 차례가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억 4천만 번째네. 조금만 기다리면 이 차례가 올 거야. 그때까지만 다른 후보들의. 여러분, 제 몸에 솟구치는 영혼의 DNA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아티스트의 DNA입니다. 저를 선택해 주세요. 제 몸에 있는 DNA 영적인 범위만의 희소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바깥 세상의 국가의 표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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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이 피곤했나 보구나. 이제 네 차례라고. 뭐? 갑자기 그런... 여러분! 언제까지 DNA! DNA! 저는 다른 후보자들과 다르게 특별한 DNA 같은 걸 없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정자들이 저의 질문을 비웃었죠. 그러나 특별한 DNA가 없는 정자는 정자도 아니랍니까! 원마리가 넘는 우리 정자들의 대부분이 특별한 DNA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자들의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저 같은 정자도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어느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딱 한 번에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게 정말 다 했단 말이야? 그래! 많은 정자들이 네 말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리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네가 최후의 정자로 선택받았지. 요정아, 그 말은 내가 대통령이나 과학자, 국가대표들이 이기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란 말이야?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은 그만두라고. 요정아, 요정아. 예, 아침 먹어라. 엄마, 아버지는요? 응? 화장실에 계실걸? 뭐야? 니들은 개돼지다! 그딴 말에 속아 넘어가야만! 꼭 그래야만 속이 후련했냐? 니들은 선거권 박탈이야! 씨발년들아!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쥔 채 그는 거품을 물며 욕짓거리를 내뱉었으나 그들은 이미 소멸하였기에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